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가 되니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라고 꼭요 꼭요 그러면서 새벽이라고 알려주는 닭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꼭요 소리에 잠이 깨서 나와보니 하늘에는 요렇게 하늘이 요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려졌는지, 꽃들이, 나무들이 엄청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려고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토요일 새벽 5시입니다. 영상 일단 찍고 오늘 주말을 여기서 보낼 겁니다. 예쁘죠? 비가 한바탕 밤새 내려져서 그런지 엄청도 꽃나무 색상들이 예쁩니다. 닭 우는 소리에 꼭요 하는 소리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꽃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무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오늘도 3분 영상으로 한번 일단 사진 먼저 찍고, 이렇게 해가,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그런답니다. 우리 집 성모님. 완전 성모님의 콧등에, 비가 맺혀가지고, 콧물처럼, 눈물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예쁘죠? 온갖 산새 소리 들리나요? 여기는 엄청 산새 소리가 많이 들린답니다. 쌤이야, 엄마 왔어요. 엄마 오늘 토요일이라 여기에서 토요일 날이라 화초들도 그렇게 내가 물을 주고 물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도 비를 한번 보더니 요렇게나 좋아합니다. 꽃들도 다 피고요. 벌써 3분 영상이 다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수영장 놀이를 할 겁니다. 주말에는 수영장 놀이 설치하면은 우리 손자가 여기 와서 논답니다. 1시간 노는 거예요. 주말 수영장 설치하기 전에 인증샷 찰칵 찍고 3분 영상이었습니다. 아니다. 저기 밭에 있는 데까지 다 가야지 된다. 텃밭이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집들인데요. 예쁘게 예쁘게 해놨답니다. 지금 저는 안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감주 식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겨울에, 가을에, 엿기름 두말 만들었다가, 요렇게 1년 내내 엿기름 일주일에 한 번씩 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 창고에, 저온 저장고에 온도는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데올루스 구경하고요. 수국 구경하고요. 백합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3분 영상 지났다. 너무 기르면은 우리 독자들이 요거를 안 봐주는데. 그래도 할수 없어요. 찍을 게 많아서 그냥 3분이 후딱 지나갔답니다. 우리 오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이는 그래. 주렁주렁주렁주렁. 그렇게 따먹어도 이렇게 오이는 쑥쑥쑥쑥 달린답니다. 슈퍼 오이처럼. 그래서 오이는 실컷 따먹어요. 따먹고 있습니다. 쭉 우리 더덕 줄타고 쑥쑥쑥쑥 잘도 올라가고요. 더덕밭에 다할리아 꽃도 예쁘게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언두막도 보이고 은행나무도 보이고 밤나무도 보이고 잣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언두막도 보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나리꽃으로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벌써 4분 24초이네요. 시청 시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여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 하면요. 참나리꽃 있는 데로 갈 겁니다. 참나리꽃 이렇게 100천 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우리 집에 출사 오시는 분들이 사진 찍는다고. 여기는 마넝쿨 더덕이로 은행나무랑 줄타고 마열매가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리는 것이랍니다. 여기가 마열매. 은행나무 타고
은행나무도 주렁주렁주렁 은행이 열렸답니다. 여기 은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렁주렁주렁주렁. 그리고 참나무는 참나리는 여기에 줄 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참나리. 보세요. 이쪽에 언두막 옆에 참나리랍니다. 제가 5분 22초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 찍었습니다. 요거 영상 보면 시간 돌리기에 도움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참나리. 요것이 참나리 꽃이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빗방울도 맺혔답니다. 예쁘죠? 참나리 꽃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제가 6분 영상으로 오늘은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